서울삼성과 B리그 간의 맞대결을 이곳 인천 산삼 월드체육관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앞서 대회 3일차입니다. 정말 이 선수들의 기량이 키쿠타 슌토, 칸베타치로, 사토 유, 하타노슈, 나이토 하루키, 권우택, 이상준, 김민성, 이문성, 함수환, 오늘 경기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양 팀의 선수들이 코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모습은 정말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이어가자면 그냥 자, 잠깐 안 보면은 키도 크고 네, 티보 있습니다.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코너 빠져줬습니다. 쇼코너 정확합니다. 선수전 기록하고 있는 비리그입니다. 자, 이제 삼성이 좀 스포츠 캐스터의 어떤 덕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확한 그 중립적인 중계를 해야 되지만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대항전만큼은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뭐 오늘은 뭐 국가대항전이라기보다는 어떤 친선 경기의 그런 느낌이 네. 강하기 때문에 네. 박범혁 선수 올라갑니다. 아, 다시 한번 풋백 득점 성공하면서 동점 만들어냅니다. 자, 지금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인데 네. 지금 또 턴오버가 있었죠. 자, 외곽에서 석점 정확합니다. 오, 괜찮네요. 자, 깨끗한 슛. 외곽에서 석점. 한번 풋백 득점 실패합니다. 자, 리바운드를 네, 뺏겼네요. 네, 키쿠타 슌토 레이업 올라갑니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풋백 득점 성공합니다. 자, 이제는 조금 빠르게 파울을 안 불어졌네요. 아, 경기 초반 오니자와 신타로 선수의 골 및 가담이 좋. 강민성 아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좀 아쉽죠 이런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레이업 성공시키면서 점수가 순식간에 9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박범영 선수가 파울을 얻어냈고 여기서 석점을 뽑아냈고 그렇죠. 나이토 하루키 선수가 바깥으로 빼주고 오니자와 신타로 선수가 안쪽에서 득점까지 성공하면서 점수성 잡았습니다. 뒤쪽에 아무도 오지 않았네요. 자, 이런 네. 부분이 좀 아쉬운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 지금 삼성 선수들이 경기를 저희 중계를 많이 하면서 삼성 선수들 플레이를 많이 봤는데 네. 오늘은 박범영 선수가 지금 압박에서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도 하루키 선수가 쉽게 네. 뺏겼죠. 올려놓으면서 점수차 이 빠르게 올라옵니다. 반대편 오니자와 신타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올려놓습니다. 자, 1쿼터 초반 오니자와 신타로 선수가 돋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너무 연연하지 말고 네. 자기들의 플레이를 펼쳐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속공 기회입니다. 네. 강민성 유로 스텝 올라가면서 득점 성공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뭔가 좀 있었는데 네. 지금도 보시면 강민성 선수 그렇죠? 네. 유로 스텝을 통해서 올려놨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즘입니다. 앞쪽에 공간 만들어내면서 사이드 열어줬습니다. 아, 이번에도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두 점 성공시킵니다. 깔끔하네요. 오, 안쪽으로 들어가서 미들레인지를 던지는 모습 보여주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B리그의 역습 기회 정확하게 올라가면서 두 점 올려놓습니다. 자, 스코어 차이가 자꾸 벌어지네요. 그렇습니다. 자, 안쪽 파고들면서 이상준이 아 불나게 막혔고요. 다시 한번 집중력 발휘하면서 득점 성공합니다. 자, 조금 뭐랄까요 국가대항전 네. 이런 느낌이라서 네. 조금 긴장한 모습이 좀 보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석점 플레이 완성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사이드 쪽으로 열어주면서 그렇죠. 정확하게 노마크 찬스를 만들어냈는데요. 이것도 쉽게 득점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급해 보여요. 자, 어떻게 됐던 지금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와이드 오픈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번에도 득점 성공시킵니다. 자, 마츠다 네. 이 선수가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와이드 오픈인데 3점을 던지지 않았어요. 네, 이번에도 끊겼습니다. 하루키의 스틸 이후 올라가면서 2점 성공시킵니다. 자, 함수영 선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이른 시간 이렇게 공격권을 다시 한번 내주게 된단 말이죠. 계속해서 네. 지금은 본인들의 플레이를 펼치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여기서 네. 스틸 이후에 레이업까지 올려놓는 장면 앞선에서부터 압박을 펼치면서 이렇게
인터셉트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 결과 45대에서 연결받았습니다. 나츠키 다시 한번 내주면서 바깥쪽에서 석점 정확합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B리그 선수들의 이 석점이 계속해서 적중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아 이번에도 끊겼습니다. 스틸 이후에 카토 리츠키가 다시 한번 올려놓습니다. 두 점 추가합니다. 자 지금도 사토유 선수의 반칙. 굉장히 공격들이 깔끔해요. 네 레이업 네. 올려놓는 장면도 기본기가 아주 탄탄해 보여요. 던져보지만 네. 실패했습니다. 아 다시 한번 공격 걷어냅니다. 레이업 쉽게 올려놓습니다. 두 점 얹어놓습니다. 오랜만에 좀 굉장히 좋습니다. 안쪽으로 연결할 때 집중력 발휘하면서 다시 석점 올라갑니다.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깔끔하네요. 네 44대15 기량이 좋네요 선수들이. 네, 네 여기서 예가시신 선수가 안쪽으로 투입했고 밖에서 지체 없이 석점 올라갔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네. 조금은 안쪽으로 연결해주면서 네. 득점 인정 상대 반칙까지 얻어냅니다. 네 선수들이 네. 자 여기서 안쪽으로 엔트리 패스를 정확하게 넣어줬어요. 그렇죠. 네, 네. 굉장히 저쳐두고 아 여기서 파울 불리지 않았네요. 안 부르네요. 네. 네. 앞쪽으로 연결됐습니다. 마츠다 올려놓습니다. 아 제가 볼 때는 밴드 서울 삼성. 아 이번에도 커팅 당했어요. 리츠키 올라가면서 두 점 성공시킵니다. 이제 자신 있게 플레이를 펼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다시 보시면은 네, 스틸 장면이고요. 패스 길을 차단을 하네요. 네 리츠키 네. 선수가 스틸 이후에 레이업까지 성공시켰습니다. 네 어. 그렇죠. 자 빠른 페이크 이후에 골 밑 안쪽으로 연결해줬습니다. A 패스가 들어가면서 득점 성공하는 B리그. 자 지금도 굉장히 네. 보면 리버스 레이업 굉장히 이렇게 보면 리버스 레이업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김준호 연결됐습니다. 네. 두 점 만회하는 김준호. 네. 본인들의 플레이를 하는 거에 굉장히 네.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이제 석점까지 꽂아 넣었습니다. 사토유 이번에도 스틸 성공 빠르게 올라가면서 두 점 성공시키는 마츠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마츠다 선수가 오늘 굉장히 눈에 많이 띄네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풍부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네, 색이 굉장히 탄력도 좋은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점퍼 네. 정확합니다. 자 사토유의 미드레인지 점퍼 이제 선수들의 어떤 미스를 유발을 하거든요. 네, 이제 네. 4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올려 놓습니다. 엔드원. 네. 굉장히 네. 공중에서의 그 채공 추가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는 예가시신. 자 지금 장면이죠. 엔드원 잡고 넘어가는 패스를 다 비리그 선수들이 와우 멋있는 패스 나왔네요. 자 완전 네. 다운드 패스가 네, 엄청. 근데 경기를 조율하는 모습이 네. 굉장히 어린 선수지만. 노련해 보이네요. 네, 마츠다 선수의 노룩 패스까지 나오면서 박범영 선수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왼손 올려놓습니다. 예가시신 왼손 레이업 두 점 득점. 아 이번에도 오, 네. 오! 블락샷. 선수들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파울하고 이제 네. 미안하다 하고. 네. 아 지금도 굉장히. 아, 네, 함수영 선수가 다시 들어왔어요. 조금 만들어 주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정말 다리 사이로 주는 패스 정말 멋있었는데 여기서 마츠다. 와 여기서 들어가지 않으면서 이렇게 양 팀의 경기 67대19로 삼성 선수들은 조금 아쉽다는 게 느껴지는 게 본인들의 플레이를 좀 펼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